안녕하세요. Week 13 ESP 레슨 1 시작합시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시간이 알람이 가고 있고 우리는 저번 주에는 리딩 맨 마지막에 체크포인트까지 있었어요. 이 체크포인트는 여러분들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지금 이게 숨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제로 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같이 풀어봤죠. 그래서 이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버케블 리뷰를 할 거예요.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이제 여름 날씨가 됩니다. 이제 5월이 마지막 이제 끝나고 있어요. 네, 시간이 빨리 가죠? 그래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길게 충분히 온전히 잘 사용하는 방법들을 다들 생각을 좀 해보길 바래요. 봅시다. Vocabulary review. Type the correct word to complete each sentence. 써야겠어요. Allergic, approve, environment. 학생 보기로 전환해볼게요. 자, 이제 빈칸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단어들을 빈칸에 맞게 이 문장에 맞게 이제 끼워 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사보기 다시 전환한 다음에 정답을 맞춰볼게요. In our restaurant, the chef controls everything. She needs to approve every plate that goes to the customers. If she sees just one piece of letters out of place, the plate goes back. Lettuce는 뭐예요? Lettuce. 이거 조금 애매한 발음 중에 하나이긴 했어요. 영어를 배울 때 letter. 우리가 생각하는 편지 letter. 레터, 그 다음에 L-E-T, 그 다음에 슈아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레터 발음의 차이를 알려줄게요. 이 사소한 거, 뭐, 여러분들 이거 단어 뜻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letter, 그 다음에 letter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죠. 레터는 그, 뭐죠? 양상추. 양상추를 letters라고 해요. 그, 뭐죠? 햄버거 선전할 때. 양상추 위에, 뭐, 아니, 토마토 위에 양상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요. 나만 알고 있는 노래였어요. 선전에서 하던데, 맥도날드 선전 같은 거에서. 롯데리아였나? 맥도날드였나? 맥도날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편지. 우리가 생각하는 letter. 레터는 L 한 다음에 E 거기까지는 같아요. 이제 발음 기호를 얘기하는 중입니다. L, E 근데 E 발음이 에 발음이 나는 거예요. 발음 기호에서는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E를 거꾸로 놓은 것 같은 발음이 하나 있어요. 그 발음은 어라고 발음합니다. 어 레터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 레터 액센트가 어디 오죠? 레터가 아니죠? 레터 액센트가 처음에 오죠. 그죠? 그 다음에 letters. 그것도 처음에 와요. 근데 letter 했을 때 R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편지라는 발음에서. 그러니까 letter라는 발음에서 L-E-T-T-E-R에서 그 마지막 R을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죠. 그래서 꼭 발음해야 된다, 발음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하지만 상추, 여기서 나오는 상추, 양상추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추는 서양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쌈싸먹는, 삼겹살 쌈싸먹는 그 상추, 야들야들한 거, 얇은 거, 그런 거는 별로 없고, 보통 더 억센 것들이 많습니다. 더 억세고 두꺼운 것들이 많아요. Letters. Letters는 발음 기호가 L, E, T, 그 다음에 대문자 I, 그 다음에 S입니다. 대문자 I는 발음 기호에서는 으 발음으로 쓰입니다. E에서 조금 더 어두운 으. 이 발음이에요. 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나? 네. 지금 내가 ESP 수업 말고도 영어 발음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잘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letter 편지 letters 편지 letter 그 다음에 상추 양상추 lettuce 어가 아니라 lettuce 이와 으를 합친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lettuce도 아니고 t는 아주 밝은 e 발음이죠. lettuce 이게 돼요? lettuce 그 다음에 letter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letters out of place는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편지가 다 아무렇게나 정신없이 난습하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letters out of place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상추, 양상추가 접시 위에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안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letters out of place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소한 건데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말이죠. 그리고 이 차이를 아는 법은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냥 귀에다 의존해서 나는 이렇게 안 들리는데 나는 이렇게 들리는데 거기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대중을 봤을 때 내가 160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170은 될 텐데 내가 160이니까 이 사람은 170이겠지? 눈대중을 하는 것보다 그냥 자로 재는 게 제일 빠르죠? 아무리 눈대중이 좋아도 자보다 빠르겠어요? 정확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귀를 잘 들을 수 있어도 발음 기호보다는 더 정확할 수가 없어요. 자, 2번 봅시다. I've lost weight, I spend less money on food, and I have more energy. There are lots of benefits to going on a vegetarian diet. I've lost weight, I spend less money on food, and I have more energy. There are lots of benefits to going on a vegetarian diet. Vegetarian도 발음 중에 조금 애매해지는 발음 중에 하나죠. 어떤 면에서 애매해지는 단어 중에 하나일까요? 베지터블 그 발음이 조금 어렵고 액센트를 가끔 여러분들 베지터블 액센트를 애매한데 해요. Vegetable 액센트는 처음에 옵니다. Vegetable 그래서 vegetarian diet 그러면 vegetable는 액센트가 맨 앞에 오는데 vegetarian은 뭘까요? vegetarian은 액센트가 어디 올까요? vegetarian 태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vegetarian veg가 아니라 vegetarian 그래서 생선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을 얘기하죠. 과일과 채소를 먹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과일과 채소를 먹어도 우유나 치즈를 먹기도 해요. 우유나 치즈 전혀 안 먹는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그러죠. 비건. 아, 비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3번. If Dalsik eats peanuts, she has trouble breathing and needs to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She is allergic to peanuts. 베티가 땅콩을 먹으면 숨쉬기 곤란해지고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야 된대요. 왜냐면 땅콩 알레르기가 있대요. 제니 is vegetarian. Her reasons are complex. She actually thinks it's okay to eat animals, but she thinks that most farms in the United States give animals too many chemicals and medicines. 제니는 이제 채식주의자인데 이유가 조금 더 복잡하대요. 이유가 좀 복잡해요. 고기를 먹는 건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고기에 그 뭐죠? 동물을 키울 때 너무나 많은 화학 약품과 비료, 화학 비료? 비료는 아니죠. 화학품을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유도 있어요. 네,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Something is eating the tomatoes in the garden, in my garden. I am not sure if it's a bird or insect. 내 정원에서 누가 토마토를 먹고 있어요. 나는 이게 새 아니면 벌레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보더콜리 두 마리를 키웠었어요. 우리 부모님 집에서. 근데 우리 보더콜리들은 배추도 잘 먹고 토마토를 참 잘 먹었어요. 근데 토마토를 어떻게 잘 먹는 게 토마토가 약간 초록색에서 빨간색쯤 됐쯤에 이제 냄새가 막 폴폴 나기 시작하면, 향기가 나면, 토마토는 향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정원 그 뭐죠? 밭 위에 올라가서, 야, 채소밭에 올라가서, 왜냐면은 이제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그 땅 파헤치지 말라고. 강아지는 땅을 잘 파헤치니까 땅 파헤치면 이제 그렇게 심어놓은 것들이 파헤쳐지니까 채소밭을 조금 땅을 올려서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폴짝 올라가서 조그만 토마토, 그러니까 탁구공보다 조금 더 커진 그 토마토를 톡 떼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막, 네, 지금 이제 강아지 바보죠. 자기 강아지 예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자랑하는 중입니다. 그 채소밭에 올라가서, 폴짝 올라가서 그 담이 있는데 그거 이제 너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 소용없던 거예요. 어차피 다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였어. 그냥 안 올라가는 척한 것뿐이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는 폴짝 올라가서 티 안 나게, 왜냐면 티 나게 올라가면 더 높일 거니까. 티 안 나게 올라가서 토마토를 부러뜨리거나 다 물어뜯지 않고 딱 그 토마토 열매만 톡 떼서 먹어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와보니까, 정원에 나와보니까 니네 집 강아지가 토마토 따먹었어. 야, 니네 집 강아지는 토마토도 따먹네? 그러면서 한참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웃어서, 웃어서. 기억이 나네요. 아주 아주 똑똑한 보더콜리들이었습니다. 몰랐죠. 몰랐어요. 그렇게 활동량이 많고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인지는 잘 몰랐는데 아시는 분이 자기네 집 강아지가 그러니까 자기네 집 개가 강아지들을 낳았다고 그래서 한 마리를 주시고 또 다른 집에서 또 한 마리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강아지가 두 마리가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강아지들은 희한하게, 나는 이제 한국에서 안 살았으니까, 강아지는 희한하게, 한국 사람 올 때는 안 짖는데, 외국 사람 오면 막 짖어요. 걔도 교포였어. 우리 강아지들도 교포였어요. 아, 많이 보고 싶네요.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더 잘해주고
강아지는 항상 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20대인데, 여러분 딱 요, 여러분 때, 여러분 나이 때 강아지가 집에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대학교 고 시절에 있었던 건데, 강아지가, 아, 대학교 때 있었구나. 그러면서 집에 잘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느라고 이제 유학도 가고, 뭐 이민 갔었지만, 유학도 가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에 별로 없으니까, 많이, 많이, 오랫동안 많이 헤어져 있었죠. 그랬던 게 참, 마음에 남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개를 키우진 않아요. 나는 언제라도 짐 싸고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강아지나 다른 애완동물에게 책임을 온전하게 질 수가 없어요. 뭐, 데려가면 되죠. 그러는데, 비행기를 강아지를 태우고 데려가는 거는, 이민 가는 거 아닌 이상은 너무나 큰 강아지에게 힘든 일입니다. 짐칸에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죠?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 평생, 자라지 않는 아이? 사실 자라기도 하고, 그 뭐죠? 머리도 참 좋아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른 사람은 이제 아이라고 인식을 안 해주니까, 강아지죠. 어차피 개예요. 그래서 나한테만 예쁜 거지, 다른 사람에게 예쁜 거를 강요할 수도 없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거면, 이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책임을 지고 이제 강아지를, 잘 케어를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많이, 모르겠어요.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강아지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마토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유, 막, 갑자기 막, 한 가지를 생각하니까 거기에, 딸려서, 쏟아져 나오는 생각들, 추억들이 참 많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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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쁘고 귀여운, 가족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가족이었죠. 5번. Something is eating the tomatoes in my garden까지 했어요. 6번. If you eat well and exercise, your body will resist a lot of sicknesses. 네가 잘 먹고 운동하면 네 몸은 너의 몸은 많은 병들을 저항할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자, when the ship sank, gasoline and oil filled the lake. We couldn't swim there for a long time because of the environment was destroyed. 배가 가라앉아서 가솔린 뭐죠? 휘발유 또는 등유 또는 뭐 그건 뭐라 그러죠? 기름이 이제 나와서 이제 호수에서 더 이상 수영을 할수 없었대요. 8번. I cannot keep the weeds away. They are growing faster than my vegetables. I guess I will have to start using some herbicide to help. 잡초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I cannot keep the weeds away. Something. Keep something away. Keep something away. Keep something away가 뭐예요? 무엇을 피하다. 무엇을 밀어내다. 물리치다. 뭐 어쨌든 그런 종류의 의미예요. 근데 cannot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They are growing faster than my vegetable. 내가 키우는 채소들보다 너무 더 빨리 자라고 있어요. I guess I have to start using some herbicide to help. 좀 제초제를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라고 했네요. 그래요. 제가 살던 곳에는, 저희 아버지가 제초제를 잘 쓰셨는데, 왜냐면 정원도 크고, 뭐, 잡초도 많이 자라 그러니까, 제초제를 썼는데, 실제로, 1번. 제초제는 정말 정말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풀을, 살아있는 걸 죽이는데, 심지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험한 환경에서 자라는 잡초를 죽이는 독이라면, 사람을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하게 사람을 해야 할수 있겠죠. 그죠?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제초제는 정말 정말 쓰면 안 되는 건데, 아이들도 말을 안 듣지만 어른들도 참 말을 안 듣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말을 참안 들을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그 나라에 가끔 명이나물 알아요, 여러분? 명이나물? 우영도에서 나는 거라고 해서 명이나물이라고 이제 이파리가 길쭉하게 예쁜 게 하나 있는데 전혀 먹을 것 같이 안 생겼는데 먹으면 맛있는 게 있습니다. 먹으면 맛있는 이제 풀이 있어요. 잎사귀가. 근데 명이나물이 정말 잘 자라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독일입니다. 도라지입니다. 고사리도 그렇고. 엄청 잘 자라요. 그래서 독일 교민분들에게 여쭤보면 어디 가면 거의 명이나물 많아. 뜯어와서 우리는 한뭐 명이나물 깻잎 장아찌처럼 명이나물 장아찌 만들어서 먹었어. 고사리 따다 먹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음식이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만 날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 먹지 않을 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자라고 있죠. 그중에 난 독일은 아닌데 아버지가 제초제를 치셨는데 어머니가 원해 보시니까 이거 비듬나물인데 비듬나물이라는 게 있대요. 이름이 비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그 비듬이 아니고 그냥 비듬나물이에요. 이름이 너무 기억에 남는 이름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듬나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물, 산나물이라는 게 원래 자연에 자라는 거잖아요. 일부러 씨앗을 심지 않아도 나물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다 제초제 뿌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초제 뿌렸던 곳에서 씩씩하게 비듬나물이 자랐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비듬나물을 드시지 않습니다. 비듬나물은 제초제에 뿌려도 살아남는 거라고 먹지 않아요. 제초제를 다 흡수하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초제도 많이 뿌리지 않으시고 비듬나물도 드시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9번 봅시다. Lions, bears, and humans all eat other animals, but nothing eats them. They are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사자, 곰, 인간 모두 푸드 체인의 탑에 있는 동물들입니다. In many cities, small birds are disappearing. Some say it's because the cat population is getting bigger. 많은 도시들에서 작은 새들이 멸종,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왜냐하면 고양이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참새 본 적이 그러네요. 참새 본지 오래된 것 같아요. 비둘기도 한 마리 봤나? 비둘기도 별로 없고 참새는 더더욱 없어요. 더 작은 새죠, 참새. 참새 본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 참새가 왜 없어졌지? I believe people need to be kind to animals while they are alive, even if we eat them later. It's our ethical responsibility.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to be kind to animals. 동물들에게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While 하는 도중에 하는데도 they are alive.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은 동물에게 친절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Even if we eat them later, 우리가 나중에 먹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를 친들여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It's our ethical responsibility. 그것은 우리의 ethical 정도 도리. 윤리. 윤리적인 책임이에요. I love this bread. It's made from 7 different grains. 나 이 빵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이거는 7가지의 다른 곡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라고 했죠. 네, 레슨 2에서 봅시다.